강남에게 박소혜입니다. 5월 축제의 계절이죠? 강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평소보다 좀 샤방샤방하게 꾸미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강남 씨 페스티벌 축제 현장인데요.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축제를 즐기고 계십니다. 이런 축제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오늘요 기대를 많이 품고 왔거든요. 그럼 지금 바로 축제 즐기러 가보시죠. 더심속 문화축제 씨페스티벌 2019 5월 2일부터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 동안에만 무려 155만 명의 인파가 다녀간 이곳이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씨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요 대한민국 진정한 인싸로 거듭날 수 있는데요. 먹거리, 캐릭터, 전시, 공연과 더불어 유명 인사와 함께하는 컨퍼런스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박소혜도 눈 반짝 뒤정긋 열심히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살짝 들어봤는데요. 평소에 만나뵙기 어려운 유명 인사들의 강의를 들으니까 가슴도 설레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도 구경하러 한번 가볼게요. 빨리 오세요. 이번 페스티벌의 최고 인기였던 베리굿즈 총집합 랜드. 도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추억의 캐릭터를 비롯해서 국내외 400여 개의 브랜드 굿즈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와! 와, 이거 제가 어릴 적에 진짜 자주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거든요? 와,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에펠탑, 피카츄, 글씨까지 쓰여있네. 와, 이거 아트다, 아트. 뚫려 있어요. 와. 힘들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담은 하뚜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뚜. 재미와 감동이 있는 베리굿즈랜드. 신예 크리에이터들의 독보적인 개성을 만끽할 수 있는 영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부스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확실히 잡아둘만 하더라고요. 저도요, 다양한 굿즈 구경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대충 둘러보니까요, 이 캐릭터 굿즈뿐만이 아니고 액세서리, 수첩, 양말, 또 등산용품까지요.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여기 층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다른 층도 빨리 가서 구경을 해볼게요. 오, 이게 무슨 줄이야? 피디님, 여기 줄이 진짜 길어요. 들어서자마자 길게 늘어선 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머리가 해주나 봐요. 와, 제가 여기 올라왔잖아요. 지금 다른 층인데요. 여기 올라오니까 조금만 과장을 하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취향까지 제대로 저격한 문화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또 가고 싶다. 한켠에서는요, 퍼스널 컬러 진단도 해주고요. 봐도 봐도 볼거리가 어찌나 많은지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었던 문화대축제 씨페스티벌. 3개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볼거리가 정말 정말 다양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즐겨본 씨페스티벌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 앞으로도요. 이 씨페스티벌이 강남을 대표하는 문화 대축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요. 여기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행의 박소혜였습니다.